네, 우주산업 육성에 뛰어든 제주도가 민간 업체와 손을 잡고 본격적인 생태계 조성에 나섰습니다. 특히 제주도 자체적으로 위성을 쏘아 올리자는 데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결과가 주목됩니다.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제주에 둥지를 튼 우주 분야에서 내로라 하는 민간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지난 2월 제주도가 우주산업 육성 기본 방향을 발표한 이후 본격적으로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. 2년 전 제주시 한경면에서 국내 최초로 민간 소형 로켓을 쏘아 올린 페이지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위성 정보를 수집하는 컨택과 아이옵스, SIIS 등 모두 4개 업체가 자리했습니다.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발사체 개발과 위성 정보 수신, 위성 영상 수출과 공급 등 다양한 사업을 제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. 올해 하반기에는 한림읍 상대리에 민간에서 쏘아 올린 위성을 관제하는 스페이스 파크도 준공될 예정입니다. 저희가 지금 제주도에 짓고 있는 이 가칭 에이션 스페이스 파크라고 되어 있는데요. 저희 안테나가 12개 정도 들어갑니다. 거기에는 해외 안테나가 아마 거의 한 8개 정도 될것 같고요. 제주도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은 지역 인재를 적극 채용할 방침입니다. 위성이 이제 70개 정도 발사되면서 인력도 최대 50명 정도까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제는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을 모두 뽑아서 50명이 대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 오영훈 지사는 옛 탐라대 부지 활용 등을 통한 산업 육성 부지 마련을 약속했습니다. 이제 구 탐라대 부지 제가 하원 테크노 캠퍼스가 됐든 테크노밸리가 됐든 새롭게 산업 육성의 전진 기지로 만들어 나갈 텐데 이 부지에 대한 또 우주기업 관련 기업들의 관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오영훈 지사는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메탄 배출을 탐지할 수 있는 ESG 위성을 쏘아 올리자는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관련 부서에 사업 추진을 주문했습니다.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.